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인의 이제 하소연은 그렇습니다. 아, 자다가 자주 깬다. 낮에 되게 피곤하고 졸린다. 운전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자다가 돌연사한 케이스를 봤나 봐요. 자기도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되었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대충 이렇게 검사 싹싹 하더니 아 여기 목구멍 이렇게 뚫고요. 코 이렇게 뚫어주는 수술하면 아주 효과 잘 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본인 생각할 때는 코가 문제가 난 코로 숨 쉬는데 문제없고 목구멍 봐도 괜찮은데 왜 멀쩡한 걸 뚫자고 하는지 아 신뢰가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병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 병원은 아래턱이 너무 뒤로 밀려 있어서 턱을 잘라가지고 앞으로 내는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양악수술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고통, 부작용, 뭐 여러 가지 그 하고 났을 때 얼굴의 변화 뭐 이런 후유증까지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란 거죠. 그래서 이제 수면 전문 병원이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당 검사를 했는데 무호흡 지수가 1시간에 한 68회 평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60회라고 해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있고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산소포화도예요. 숨이 멎은 시간이 길수록 더 중증이잖아요. 그리고 산소포화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우리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잖아요. 근데 산소포화도가 7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게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평균이. 보통 사람들이 다 평균은 그 이상이거든요. 90% 이상. 숨이 멎었다가도 숨 쉬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숨을 안 쉬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양압기를 쓸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양압기 처방을 받고 양압기를 또 검사를 했는데 양압기 쓰고 검사하는 거 있죠? 그렇게 했는데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압기를 빌려가지고 집에서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썼는데 확실히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도 좋고 한데 이 마스크를 내가 평생 이걸 쓰고 산다니까 좀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벗는 일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문제다. 쓸 때는 좋은데 안 쓸 때는 그냥 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짜자자자자 검색을 저희 유튜브 바이오슬립 아카데미를 알게 된 거고 거기서 찾다 보니까 아 맞아 양압기가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대안으로 생각해보면 바이오가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게 된 겁니다. 아래턱이 이렇게 밀려 있어요. 원래 보통은 요 정도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상당히 밀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선을 보시면 자 이렇게 물리는 사람인데 잘 때는 이렇게 돼서 더 뒤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꽉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 정도 나와야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숨쉬기가 훨씬 수월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 세팅값은 이 상태로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5mm 정도 잡았더라고요. 이분의 문제가 구강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혀를 보면 혀가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여기가 이중턱이 되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람들은 구강 구조가 상악은 낮고 하악은 깊어요. 혀가 아래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무호흡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이오가드를 쓰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데 일단 어쨌든 양압기를 처방을 받아서 써보니 괜찮으니 양압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써보고 싶다
좋다. 좋은 생각이다. 워낙 중증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양압기를 벗는 이유가 숨이 막혔을 때 너무 압력이 세지면 답답해서 벗는 거니까, 이걸 바이오가드를 함께 하면 기도를 열어주니까 양압기 압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답답함을 훨씬 해소할 수 있어서 양압기도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압기 쓰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거나 귀찮거나 할 때 바이오가드만 써도 웬만한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하자면, 지금 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혀 위치를 교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혀 뿌리를 단련할 수 있는 혀 뿌리 단련기 TSG를 같이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 그렇게 권유를 했고, 양압기를 어차피 처방받았는데 아예 쓰지 않는다, 그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양압기랑 병행하면서 사용하면서 점점점 양압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압기를 좀 더 편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저와 함께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